자, GitHub, 네. 요, 액션 있잖아요. GitHub 액션. GitHub 액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자. 여러분이 그, 뭔가를, 뭐, 풀을 받고 싶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리눅스 명령어가. 명령어를 여기서 쓸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여러 개 명령어를 이렇게 쓸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뭐, git 클론을 하고, 뭘 하고, 이런 명령을 다 써도 돼요. 근데, 이런 명령어들을 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액션이라고 하는데, 그 액션에는 공식 액션, 한마디로 GitHub에서 제공하는 액션이 있고, 비공식 액션이 있는데, 비공식 액션은 그냥, 사람, 그러니까 유저들이 직접 올린 거예요. 그걸 마켓플레이스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공식 액션을 볼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공식 액션이고, 여기서는 비공식 액션들을 찾을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저는, 자, 한번 볼까요? 일단 요거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유즈스, 이게 중요합니다. 유즈스가 뭐냐면은 바로 요 위처럼 내가 직접 명령을 치는 게 아니라 나는 있는 거 사용하겠다. 요게 액션스로 시작하면 공식 액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하면 비공식 액션이에요. 요거는 체크아웃. 먼저 나는 체크아웃을 하고, 참고로 스텝 안에 있는 거는, 네. 스텝 안에 있는 거는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기 체크아웃이 뭐겠어요? 먼저 이게 체크아웃을 하겠다. 체크아웃 한 다음에 뭐예요? 네, 태그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네, GitHub 토큰에서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의 GitHub 비밀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얘는 비밀번호로 치환이 됩니다. 근데 원래 근데 여기 시크릿스 점한 다음에 여기 썼잖아요. 이렇게 쓰려면은 먼저 여러분이 시크릿스에 등록을 하셨어야 돼요. 세팅스에 보면은 여기 시크릿스가 있는데 여기에 등록을 하셨어야 하지만 요건 좀 예외적으로 얘는 등록 안 해도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요거를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뭐 물론 여기다가 네임을 써도 됩니다. 네임을 그게 뭐 써도 되는데, 네, 안 써도 상관없고요. 자, 다시 한번. 유즈스가 뭐라고요?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한다. 마치 함수처럼 기존에 있는 함수를 사용한다. 네, 그다음 GitHub 태그는 뭔지 아시죠? 네,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커밋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나오죠. 여기 들어가서 자, 액션스를 딱 보면 이제 이게 첫 번째 커밋에 의해서 실행된 액션이고, 이게 두 번째 커밋에 의해서 실행된 액션이겠죠? 네, 여기서 잡 들어가 보면은 네, 요거 나왔죠. 여기서 실제로 뭐가 실행됐는지 잘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포스트 같은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태그를 만드는 거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뭐가 생기냐? 이렇게 태그가 생겨요. 태그가 뭔지 아시죠? 그냥 특정 git 커밋에 관련된 그냥 별명이에요, 별명.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집으로 다운받을 수 있게도 해놨네요. 이렇게 됐습니다.